산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공주. 그곳에 관내 주민과 사업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세무서가 있는데요. 우리 고장 주류 제품 홍보관을 열고 지역 전통주 알리기에 나선 공주 세무서를 지금 만나봅니다. 공주 세무서 1층 민원실 맞은편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막걸리부터 전통주, 와인까지 다양한 주류들이 비치되어 있는 이 공간의 정체는 바로 공주 세무서 관내 주류 제조업체의 제품들을 모아놓은 홍보관입니다. 공주 지역 11개, 세종 지역 6개 등 모두 17개 업체가 참여해 모두 36종의 주류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홍보관은 지난 6월 개관한 이후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전통주, 민속주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 볼거리가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고 우리 고장 전통주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류 제품 홍보관이 세무소에는 어떻게 자리하게 된 걸까요? 공주 세무서 관내에 알밤 막걸리, 계룡 백일주 등 아주 오래된 전통주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주류 제조업체가 연매출 1억 원 안팎으로 영세하고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류 홍보관을 통해 조금이나마 버팀이 되고자 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세 역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목 중의 하나로 국세청에서는 주류 면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주세 관리와 함께 영세 주류 제조업체를 위한 주류 제조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주 세무서에서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관내 주류 제품들을 모아 지역 내 전통주 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공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알밤으로 달달한 알밤 막걸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밤, 쌀, 오지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밤의 고소한 맛과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막걸리.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우리도 삶의 고단함을 풀어봅니다. 옛날에는 쉬고 뜯고 싱겁고 했는데 지금은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이 좋아요, 이게.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는 공주세무서의 주류 제품 홍보관이 개관하면서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막걸리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었습니다. 세무서에는 여러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그 제품을 보고 맛도 보고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좋은 인식도 생기고. 공주세무서 주류 제품 홍보관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또 한 업체. 15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건강주를 비롯해 밤, 복숭아 등을 이용한 막걸리까지 다양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통주를 알리고 더불어 주류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홍보관을 마련한 공주 세무서. 주류 업체의 경우 영세한 곳이 많아 홍보나 판로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공주 세무서에서 홍보관을 개관해 주셔서 세무서를 찾는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어 주류 제품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주 지역 전통주를 알리고 더불어 전통주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전통주가 널리 알려져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공주 세무서는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해 관내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공주세무서는 공정세정과 성실납세를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사업자와 납세자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편리한 낯새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주세무서 직원들은 지역 업체들의 상생과 공영을 위해 오늘도 물심양면 애쓰고 있는데요. 관내 주류 제조업체들 위해 우리 고장의 전통주를 알리는 노력 외에도 관내 어려운 납세자를 돌아보고 납세자 고민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더욱더 친절한 납세자들 위한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